오늘은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었던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도 이렇게 긴색머리로 펴고 왔고 가르마도 이렇게 정갈하게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예상은 가실 거지만 제가 오늘 뉴진스 여섯 번째 멤버가 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뒷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들 이미 하셨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또 미루게 돼가지고 지금이나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렌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렌즈는 하파크리스틴의 돌리크리스틴인데 요거는 제가 그 원형이 렌즈라고 해갖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렌즈고 뉴진스 메이크업이 아이돌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돌 메이크업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최적화된 렌즈거든요. 눈에 별을 박아놓은 듯한 그런 좀 직경이 큰 렌즈여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끼고 왔어요. 사실 뉴진스 멤버들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사실 메이크업 자체는 좀 간단하고 좀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렌즈가 진짜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눈에 약간 깊이감이 있는 느낌도 있었고 어떨 땐 또 생눈이기도 하고 해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우리 혜린이의 그런 눈매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가을가을한 톤 위주로 되게 깔끔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이목구비는 확실하게 살려주는 진짜 깔끔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부터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피부를 진짜 얇게 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입생로랑의 올 아워 파운데이션이고 컬러는 LCE. 요 파데가 제가 발랐을 때 내 원래 피부 결인 것처럼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됐었거든요. 투명한 듯한 느낌의 표현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브러쉬는 쿠모에서 보내주신 요 브러쉬를 쓸 건데 또 요런 얇은 파운데이션을 쓸 때는 또 요런 잡티 커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커버력이 뭔가 있을 것 같은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단 피부 표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얇게 밀착되는 파운데이션이어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 얼굴 외곽 부분 위주는 터치를 좀 최소한으로 해주고 두드려가지고 결자국을 좀 없애줄게요. 오늘은 제가 요 처진 듯한 느낌을 그대로 좀 가지고 갈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혜린이가 뉴진스에서 최애인데 진짜 너무 애기잖아요. 나 벌써 이모 됐잖아. 진짜 제가 이모급으로 정말 우리 혜린이가 너무 애긴데 여기에 있는 요런 젖살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때 살리려고요. 가볍게만 지나가 주는 정도로 할게요. 이게 톤이 진짜 맑죠? 이렇게 꼼꼼하게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이마는 가장 얇게 해주고 눈두덩이도 한번 지나가지고 남은 여분으로 목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요런 그냥 퍼프로 밀착을 시켜줄 건데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두들두들 해주고 밀착시켜주면 돼요. 이런 이마 부분도 이렇게 밀착을 해주면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약간 이런 눈가 부분이나 좀 코 옆부분에 섬세하게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걸로 써줄 거거든요. 같이 구성돼 있는 이 브러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 컨실러도 되게 얇게 발려가지고 뭔가 오늘 같은 이런 투명한 메이크업에 정말 찰떡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발랐을 때 엄청 텁텁한 느낌도 아니고 정말 맑게 발리는데 커버가 잘 돼.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듯한 그런 컨실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직접 얹어주지 않고 저는 이렇게 손등에 한번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눈가 부분을 넓게 깔아서 이 컨실러가 커버력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눈매까지 약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를 막아봤는데 눈매가 진짜 고양이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혜린이를 노리는 메이크업이니까 이 애교살 부분을 커버를 다 해주고 이 눈 뒷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막아주면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고 이 컨실러로 이 뒷부분까지 약간 이렇게 좀 칠해주고 이러면 눈매가 진짜 메이크업 했을 때 확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정말 얇아서 원래 보통 저는 다크서클 커버할 때 파운데이션으로만 거의 1차로만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텁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맑게 올라가가지고 다크서클 커버하기에도 되게 딱인 것 같아. 그리고 요 코 옆부분도 여긴 아주 중요하지. 코까지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옆부분에 큰 요런 잡티만 이 정도만 커버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줄게요. 이제 파우더를 할 건데 파우더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이걸로 이제 광을 조금 죽여주는 느낌으로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약간 좀 너무 뺀질뺀질해 보이는 것보다는 또 가을이고 뽀송뽀송한 게 또 예뻐 보이고 오늘 메이크업 컨셉 자체도 가을가을한 그런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광이 없어야 될 부분들만 살짝 잡아줄게요. 얘가 완전 투명 파우더여가지고 진짜 피부에 얹었을 때 내가 피부에 포토샵으로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런 피부 표현할 때 써줘 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모공이나 이런 요철 감춰주는 용도로 이렇게 하면 진짜 블러 처리한 것 같죠? 이런 예쁜 광은 남겨두고 보시면 차이 보이죠? 여기 요 옆에 이런 부분들을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요 눈썹 뼈 부분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원래 보통 이런 파우더 쓰면 내 피부가 약간 좀 텁텁해지면서 하얘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진짜 그냥 투명한 느낌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죽여주고 이 턱 아랫부분도 쉐이딩 할 거니까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얼굴 윤곽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일단 두 개를 섞지 않고 먼저 첫 번째 컬러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듯이 밑그림을 진짜 그냥 음영감 정도만 줄 겁니다. 그리고 진한 걸 묻혀가지고 헤어라인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턱 아랫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턱선이 좀 살아나게. 어제 타코야끼에 막걸리를 먹고 잤더니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코 쉐딩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지 않게 윤곽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코가 워낙 높아가지고 너무 내추럴한 것보다는 내 코가 좀 살아날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코 끝에 좀 깎아주고 T존 부분 좀 살려주고 입술 부분도 입술이 워낙 좀 도톰하고 예쁘잖아요. 진짜 요즘 트렌드 얼굴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에도 음영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애들이 다 턱이 짧아가지고 난 턱이 길어. 이 턱을 좀 깎아야 되는데 약간 민지의 입술을 또 하려면 민지가 또 까진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 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입술 경계를 중간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위쪽만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딱 쓸어줄게요. 이게 너무 과하면 수염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서 내 입술이랑 겹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도 이런 식으로 하고 립 바르면 아마 입술 진짜 예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또 그려줄 건데 눈썹은 릴리바이레드의 스키니 매스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완전 이런 스키니한 브로우여가지고 결 하나하나 살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눈썹 결대로 빗어주고 모양을 이제 먼저 일단 잡아줄게요. 예쁜 아이들의 눈썹은 정말 원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났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예쁘게 결이 하나하나 나있어서 이런 얇은 브로우를 써주는 게 좀 분위기에 좀 맞을 것 같고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그려줄게요. 이 브로우가 진짜 안 뭉치게 일자로 한올한올 발려서 너무 좋거든요. 보통 이런 얇은 브로우가 발색이 좋으려면 사실 눈썹 그릴 때 사실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뭉치거나 이러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톤도 너무 내 눈썹 톤이랑 찰떡이야. 이렇게 한올한올 살려주고 그러면 차이가 보이죠, 여러분?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일자도 아니고 너무 아치도 아닌 이런 눈썹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을 잡아줄 때 이런 얇은 브로우로 잡아주면 확실히 모양 잡기도 되게 편하고 눈썹 아랫선부터 맞춰주면 진짜 좀 그리기 편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내 눈썹이 대칭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메인인 이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 진짜 너무 예쁜 패키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뭔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청첩장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 패키지가 진짜 너무 유독 예뻐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패키징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꾹 참고 참다가 지금 처음 뜯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전에 샘플만 계속 쓰다가 아마 인스타그램에서만 제가 좀 많이 노출을 했었기도 했고 유튜브는 아직 제가 안 올려가지고 노출이 안 됐을 텐데 이 릴리바이레드 샘플들을 제가 미국 여행에 갔을 때부터 계속 썼어요. 진짜 거의 한 2주 중에서 일주일 반을 정말 그 립만 쓸 정도로 정말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섀도우 팔레트랑 네일이랑 그리고 이게 립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보통 릴리바이레드 자체가 좀 러블리하고 그런 로지한 색감 위주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특히나 립들은 조금 쨍한 느낌의 좀 채도 높은 그런 립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처음으로 이런 빈티지한 감성의 좀 채도 낮은 컬러들 위주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래 릴리바이레드의 감성을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이번이 진짜 좀 역대급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을가을한 색조들이라고 하면 다 제 얼굴에서 너무 둥둥 떠보이는 듯한 그런 컬러들만 출시가 됐었는데 이 컬러들은 진짜 여쿨 사람이 발라도 진짜 이질감이 없고 정말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는 그런 채도 낮은 컬러들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특히나 섀도우 컬러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세 개 다 전부 채도 낮은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약간 애쉬빛 무드로 그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 세 개의 팔레트가 되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 각각의 약간 온도별로 좀 세분화되어서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보시고 원하는 무드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1호거든요. 정말 가을가을한 무드가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 이거는 제가 사용할 컬러니까 제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2호와 3호가 또 있잖아요. 일단 2호는 기존의 릴발의 감성이 되게 잘 담겨있는 팔레트예요. 약간 뮤트한 라벤더랑 그리고 로즈 그 사이의 애쉬빛인데 엄청 오묘하면서 좀 푸른 느낌의 로지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톤을 나누자면 쿨톤이신 분들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컬러고 사실 이거는 데일리로 쓰기에도 진짜 부담이 없는 그런 채도기 때문에 나는 좀 쿨톤 메이크업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호는 이 세 가지 팔레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인데 왜냐면 이 컬러 구성들 자체가 가장 약간 대중화된 컬러라고 해야 되나? 누구에게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이게 약간 애쉬 카키 계열 위주인데 너무 카키빛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메이크업이 귀찮을 때는 그냥 이걸로 그냥 슥슥 음영감만 주고 끝낼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용할 이 1호 친애하는 나의 시나몬에게 이 팔레트는 뭔가 딱 지금 이 계절감에 쓰기 딱 좋은 팔레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고른 것도 있는데 뭔가 이제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을 무드가 묻어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만한 톤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를 픽했거든요. 이 1호는 진짜 엄청 포근하면서도 되게 그윽한 느낌인데 시나몬 같은 그런 붉은 계열의 이런 컬러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데일리 하면서도 포인트로 연출하기가 되게 좋아요. 소프트한 그런 애쉬빛을 넣은 듯한 붉은 계열이어서 썼을 때 진짜 말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혜린이의 사진을 이런 사진을 봤거든요. 약간 이런 무드에 좀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딱 보면은 눈에 약간 붉은 이런 음영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눈 앞쪽이랑 끝쪽 위주로 음영감을 조금 주고 꼬리도 살짝 빼주고 속눈썹도 살짝 추가해 줄 거예요. 먼저 베이스 컬러 말고 포인트 컬러 먼저 눈에 깔아줄 건데 이 애플 시나몬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 얘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조금 음영감이 있으면서도 붉은기가 제일 많이 가미된 그런 톤이어가지고 이걸로 먼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 여러분 보통 우리 섀도우 팔레트 보면 이렇게 뒤쪽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게 다 반대로 붙어 있잖아요. 저만 불편한가요? 한 10개 중에 8개 정도가 이 컬러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설명할 때
이게 이 컬러가 맞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보고는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이 컬러 뒤에 그대로 컬러표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도 너무 좋고 내가 어떤 컬러를 썼는지 기억하기도 되게 좋아요. 어쨌든 TMI지만 요런 뭐 소소한 것들도 되게 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요 컬러로 눈 뒷부분을 먼저 길게 빼줄게요. 이 얹자마자 보이나요? 이 발색 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발색 너무 잘 되죠? 눈 앞쪽 부분에 붉은기를 많이 얹어주게 되면 눈매가 엄청 얼망얼망 그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길게 내가 꼬리를 뺄 때까지 진짜 약간 이 뉴진스 여섯 번째 멤버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컬러감이 분명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확실하게 이목구비를 살리긴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걸 했지? 이렇게 약간 모를 정도로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포인트여서 딱 이 팔레트가 진짜 딱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시나몬 파우더 이 컬러는 조금 베이지빛의 컬러잖아요? 이거를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한 겹 넓게 깔아줄게요. 이 한 겹만 발라도 발색이 너무 잘 돼서 또 근데 발색이 잘 되는데 너무 막 과한 느낌이 아니라 엄청 그윽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좀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언더 부분에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썼던 그 붉은기 있는 이 애플 시나몬 있죠? 애플 시나몬 컬러로 눈 꼬리 부분이랑 눈 앞부분 이렇게 약간 이 고양이상 눈매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요게 팔레트 구성이 진짜 너무 좋은 게 라이너를 쓸 수 있는 요 딥모카 컬러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 애교살을 살려줄 수 있고 약간 브로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 초콜릿 창크라는 컬러도 있거든요.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저는 정말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팔레트 볼 때 보통 진한 브라운 컬러가 항상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항상 아쉬웠어요. 왜냐면 아이라인을 좀 진한 브라운 컬러로 했을 때와 펜슬 라인으로 했을 때와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 뉴진스 메이크업은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끝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이크업이어서 이 톤이 딱 들어있는 게 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위에 있는 초콜릿 창크 이 컬러로 브로우에 색을 살짝 입혀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음영감이 너무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진짜 딱 이렇게 칠했을 때도 나 애교살 그렸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썹이랑 애교살 그려줬던 이 어두운 음영 컬러 있죠? 초콜릿 창크 이 컬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이랑 이 눈 뒷부분에 음영을 좀 진하게 줄 거거든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음영을 주고 요 중앙에 선드라이드라는 약간 살구빛 나는 요 컬러로 애교살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뭔가 음영감은 있어 보이면서도 어쨌든 맑은 느낌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눈 두덩이에도 한번 요 메이크업이 요 정도로 단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섀도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더 컬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딥모카 라이너를 이제 약간 그려주면서 눈매에 약간 점막을 조금 채워줄 건데 이렇게 콕콕콕 찍으면서 점막을 진짜 얇게 채워줄게요. 얘가 발색이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려지거든요. 눈 앞부분에도 살짝 고양이상 눈매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인데요. 눈 동자까지 아주 얇게 앞에 점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눈을 떴을 때 진짜 딱 고양이상 같은 그런 눈매가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라이너를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라이너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막 과하게 빼는 편이 아니어서 진짜 그냥 일자로 이 정도로 그리고 애플 시나몬 컬러를 다시 묻혀서 뒷부분 언더를 조금 채워줄게요.
이게 약간 라이너를 이 정도의 진하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속눈썹을 붙이면 진짜 과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너는 딱 이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 펄을 얹어줄게요. 되게 쉬머하고 폭닥폭닥한 펄인데 약간 코랄 느낌의 펄인데 눈두덩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콕 찍어서 가을 느낌을 정말 이 정도로 연하고 약간 글리터광 같은 느낌으로만 눈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슬림 젤 아이라이너 월넛 브라운 이걸로 제가 눈꼬리를 너무 빼지 않고 약간 여기 끊긴 것 같은 부분에만 살짝 이어주는 느낌만 줄게요. 속눈썹을 붙이려면 살짝 이 정도로 이어지는 느낌은 나야 하거든요. 이 정도만. 그리고 속눈썹은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 요거 제가 상은쌤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거든요. 4mm에서 11mm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 눈매에 맞게 맞춰서 사용을 하면 돼서 저는 중간까지 정도 그냥 띄엄띄엄 붙일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제일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제일 중간 거는 떼어서 먼저 중간 먼저 붙여야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붙였고 반대쪽도 얼른 붙여주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다 해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치크 댄스 에디션 여신빔 뉴진스 메이크업이 좀 누드톤의 색감이거든요. 이 컬러가 엄청 비슷한 그런 톤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중앙부터 발그레한 느낌이 나는 이게 컬러감이 딱 지금 쓰기 딱 좋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립을 할 차례인데 제가 여러분 립을 이 릴바레 이번 신상 중에서 제일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너무너무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너무 신나거든요. 일단 패키지는 약간 요런 무드에 진짜 정말 가을가을한 무드 반투명 용기인데 되게 매트한 벨벳 느낌의 딱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고 이게 진짜 컬러감들이 미쳤거든요. 이 립은 진짜 이 제형 자체가 릴리바이레드에서 원래 유명했던 그 벨벳 틴트인데 엄청 이렇게 부드럽게 스머징 되는 그런 립이에요. 부드러운 컬러감이 네 가지가 이제 출시가 되었거든요. 딱 이 컬러만 봐도 가을가을한 무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벨벳 틴트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매트하지가 않은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입술에 얹었을 때 약간 그 도넛 안에 있는 엄청 부드러운 쉬폰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술에 얹는 듯한 되게 가벼우면서도 퐁실퐁실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진짜 제가 샘플을 써보면서 느꼈던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냥 어? 이거 되게 무겁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엄청 오묘한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그런 틴트예요. 이게 모든 벨벳 틴트가 다 그렇듯이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바르고 나면 착 픽싱이 되는 딱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그런 틴트들과 다른 게 보통 다른 틴트들은 입술에 얹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이 입술에 얹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쭉 유지가 돼요. 음식을 먹거나 뭐 오랫동안 그냥 막 안 바르거나 했을 때 그 컬러감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요게 총 4가지 컬러가 있는데 일단 10호 약간 웜베이스로 차분한 누디 베이지 컬러고 11호는 약간 요런 쿨베이스로 핑크 모브 베이지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뭔가 딱 바르자마자 착 붙어있는 느낌. 12호는 어떤 톤에 얹어도 잘 어울리는 진짜 뉴트럴한 톤이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얹었을 때 진짜 오묘한 느낌의 약간 로지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완전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컬러. 13호는 진짜 약간 이런 쿨한 무드의 플럼 핑크 컬러. 이렇게 스머징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요 두 가지 컬러를 제가 진짜 미국에서 내내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을가을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10호랑 12호 요 두 가지를 써줄 건데 입술이 진짜 예뻐 보이는 정말 그런 립이거든요. 제가 팔레트도 팔레트지만 여러분들한테 립은 진짜 꼭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 일단 10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그러면 제 입술에 각질이 있었는데 약간 그 각질이 싹 덮이면서 부드럽게 갈리거든요.
얘로 입술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런 브러쉬로 경계를. 사실 요 립은 초보자분들은 브러쉬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12호 누드 라이어를 입술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요즘에 뉴진스 메이크업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좀 누디한 컬러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색감을 너무 많이 얹지는 않을 거고 정말 이 브릭한 느낌 정도만 낼 수 있게. 이거 바르니까 진짜 가을 같다. 그리고 입술을 약간 가로로 연장을 이렇게 해주고 입술에 좀 까진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주면 끝! 이제 메이크업은 완전 끝났고 헤어스타일링까지 하고 옷까지 입고 오면 끝나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게 릴리바이레드에 제가 오늘 사용했던 이 컬렉션 있잖아요. 내일 딱 하루 동안만 무드 키보드가 무려 진짜 40%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머리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드 키보드 팔레트가 원래 정가가 27,000원인데 40%나 할인이 되면 16,200원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두 개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프로모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저는 뉴진스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뉴진스 스타일로 입고 와봤어요. 아부에서 이 셋업을 보자마자 이건 뉴진스 스타일이다 하고 딱 바로 샀거든요, 진짜? 이렇게 앉으니까 완전 뉴진스 같지 않아? 헤어스타일링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